너는 주님이 주신 주포 미리 보면 속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내 이웃을 붙잡았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른 것보다 주님께 하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주님 내
멀리 약속 따라 속에서 간 거야. 오, 주여 내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환난의 절까지 내게 일하니 영원히 온 교회, 온 교회 사이에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혜 내게 주신 은혜의 정도는 그나마 편에 떠올라 고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이름을 다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 앞을 결까지 그의 이름을 영원히 물교해 온 교회 사이에서 내 영혼의 기쁨 하나도다. 그의 손가락이 지금 흡족이네 무언의 끝나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네. 마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한결같이 내게 일하니 영원히 물교해 온 종이 사이에서 내 영혼의 기쁨 나야 보다. 참고 눈치는 주의 은혜에 흥청의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 내 마음의 기쁨이 상기하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환갑을까지 용건의 물결에 온 종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하는 거다.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 꼭 왔어 마셔라. 내게로 왔어 마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소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소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나를 찾아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소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소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해산을 넘어 봄곡에 가고 빛가는 때도 그리하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약속에 처음 멈춰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밤하늘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를 길 내시고
너에게 밝은 빛이 되신 길이 영요하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긴장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시간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지나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 모든 자연 마물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천지우주 마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죄인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은 친히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피를 흘려만 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하시고 작정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막연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장 위대한 기도, 인류를 살리는 기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낙심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낭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굳은 일, 슬픈 일, 괴로웠던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우리 인생에는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억에 남는 좋은 일들, 아름다웠던 일들, 기쁜 일들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고 난 후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무덤에 사흘 만에 그분은 무덤을 찢어버리시고 사망군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여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오늘 이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빠지는 나에게 때때로는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때로는 자학할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반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역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망해가는 기업, 망해가는 가정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기도입니다.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은 기도라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일곱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우리 주님은 고독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바로 그 첫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그 동산에 데리고 올라왔지만 그들은 다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대단히 고독하게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셉, 그리고 구유에 찾아왔던 목자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 외에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권력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현재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일까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질탄합니다. 진단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부흥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성령 충만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하나님 가장 부흥하는 나라 세계 열강의 최고의 강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고독한 기도를 하십니다. 아무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때때로는 이 기도는 영적 전쟁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내가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없었어도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의 이 밤에 이 세상에 어디를 돌아보아도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며 반드시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8장 17절로 말씀하시기를, 나를 간절하게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간절한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기도하실 때에 옆에 사람 기도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간절한 기도 속에 빠져들어갈 때 옆에서 무슨 소리라도 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되십시오. 우리 주님은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간절하게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줄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며 기도를 간절하게 하며 무엇이든지 내가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간절한 기도를 한 사람,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는 신약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간절한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빠뜨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떻게 말씀합니까?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감옥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오늘 기도를 할 때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으며 여러분 죽은 교회가 반드시 그 문제가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주의 종을 살립니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주의 종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반드시 이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님은 성도들이 기도를 먹고 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섬기는 교회를 목사님으로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목사님 목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창세기를 옮겨오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얍복나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어떤 사람과 야곱이 씨름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환도뼈를 쳤는데 환도뼈가 위골되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위골이란 말은 한자로 보게 되면 어긋날 위에 탈골자를 쓰고 있습니다. 뼈가 빠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허리 부분에 뼈가 빠지기 때문에 관절에 뼈가 빠진 그 상태에서 나가떨어졌습니다. 나가떨어진 상태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바로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은 호세아 12장 4절에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히브리서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과 실험했습니다. 이 실험한 것을 가리켜서 성경 강좌기를 호시아 12장 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간구란 말은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간절한 기도를 했냐면 천사가 이기질 못합니다. 천사가 꼼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결사적으로 이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때 천사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을 하겠고.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이름이 민족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중동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야곱이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발 뒤꿈치 잡는 자입니다. 이 발 뒤꿈치 잡는 자, 이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두 번째 태어났습니다.
앞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 사람의 개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이름이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야뽕 나루테 서십시오. 야뽕 나루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도 주여 천사와 겨루어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오늘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가정을 살려주세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녀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라가 전쟁이 없는 나라, 정치가 안정된 나라, 하나님 경제가 성장하는 하나님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에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며 가장 많은 성지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 중심에 바로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내가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내게 물건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영권을 주세요. 이 일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 높여드는 성도에게 이 축복의 함께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홍해바다 어떻게 갈랐습니까? 이 모세의 불이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할 때에 오늘 이 밤에 회개하면서 주여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우리 주님의 기도를 나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 주님은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손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그 전날 밤에 기도하시는 밤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십자가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미리미리 준비기도 하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이 손에 잔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크게 보는 분이 계세요.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문제를 작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잔으로 봅니다. 손의 잔은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볼 때에 문제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사, 어떤 가정,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빈부격차 없이 다 문제 만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당신은 왜 문제 해결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밤을 새우면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던 12명 가운데 10명이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복을 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복에도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1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을 보내 저들은 아낙 자손들인데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들어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화가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10명과 2명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10명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10명, 긍정적인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명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린 그 사람들 전부 누굽니까? 이 사람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40년을 광야를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두 부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먼저 봅니까? 이 열병이 하는 말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나 자신을 보리가 난 메뚜기 같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도저히 저 사람들과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자신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문제를 먼저 바라보십니까? 문제를 먼저 바라보신다면 당신은 열 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똑같이 만났어도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말로 하는 대로 해줍니다. 말로 시인한 대로 합니다. 못 들어간다니까 못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두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 누구세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 해결받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여호와께서 이 민족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한국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너희 저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왜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건물 보고 교회 다니십니까? 사람 구경하러 다니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을 만나고 다니는 분이 있고 주님 못 만나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자. 거기 하세요. 문제를 무서워하지 말자. 거기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반드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명을 물어보신 적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실 때, 수많은 병 잡고 치실 때, 수많은 병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실 때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너 병명이 무엇이냐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말씀하세요. 문제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왜 안 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인지 억지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돌아요. 불안한 마음이 또 생깁니다. 기도는 잠시 전에 했는데 오늘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건 믿으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 그대로 역사합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독한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하셨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기도를 하셨어요. 네 번째는 솔직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포장하지 마세요. 군더더기 다 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몸이 아프면 아버지 제가 아파요.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는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솔직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져셔야 되는데 주님의 솔직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요, 할 만하시거든 이 손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끔찍한 십자가 솔직히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솔직한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 기도가 이런 솔직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고독한 기도, 거기 하세요. 간절한 기도, 아멘. 거기 하세요. 긍정적인 기도, 솔직한 기도,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셨다가 부활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그 기도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는데 그 십자가는 뭐하는 곳입니까? 내가 못 박히는 자리입니다. 내 못 박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못 박히는 자리에 서려면 반드시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험을 이긴 기도, 여러분에게 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따라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인내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가 밤새도록 주님이 철야 기도하셨어요.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 관해서 지시는 데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한두 번 기도했던 건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이 밤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늘 기도를 즐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낙을 삼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친구 삼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일곱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일곱 번째 이 축복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손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을 결론이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린 기도할 때 독선적인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뜻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 실망해버립니다. 스스로 시험들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손의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나 솔직히 십자가 지기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감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 했습니다. 시험을 참으면 면류관 축복 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받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서 이 기도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시험 들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세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12년이 지나가도록 처음에 전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1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나를 쓰시기 위하여 그분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 오늘 시간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시며 우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곡식 땅을 반드시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결과는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울었더니 기쁨으로 돌아와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것을 믿습니까?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모두가 절망의 시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맡기는 자리가 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들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 혼란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온갖 범죄가 사방에서 난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반드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이 다 썩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다 타락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다 썩었다고 말하기 전에 남은 나라도 썩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타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 희망이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계신 곳에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물결이 부흥의 물결이 부흥의 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홍해를 갈라내고 놀라운 하나님 지진이 일어나는 오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밤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은 반드시 그분의 뜻이 계십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